뭐가 시키는데? 이제 이렇게 유니폼 나나 입은 대로 대결할 거잖아. 이긴 사람한테만 줄 거야. 아, 그럼 또 질 수 없죠. 절대 못 지죠. 여고생과 여중생. 그 대신 여기는 우리 전봉찬 삼촌이 있잖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진입니다. 전국 스매싱 자랑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되는 그날을 기원하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선수분들 인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복야구 2학년 김한우입니다. 한우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복야구 3학년 장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복야중 3학년 장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복야중 2학년 박윤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시청 선수 전봉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춘천의 유복여자 중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한다고 했더니 새로운 광고주가 생겼습니다. 네, 저 뚝딱 쉐이크인데요. 뚝딱 쉐이크는 물만 넣어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고 간편한 한 끼로 좋은 고단백 고식이 섬유입니다. 우리 중학생 팀과 고등학생 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나눠서 승리팀에는 더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저 아 저는 일단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의 패기를 보여주면서 키 작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니만큼 키가 작진 않지만 젊음의 패기 영연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같이 훈련하던 선배 언니들인데 오늘 어떨 것 같아? 이기지 않을까. 우리 저 전봉찬 선수를 믿고 있는구나. 우리 저 선배님한테 한마디 해줘. 저희가 간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저 그래 아직 저 현역 남자 선수잖아. 현역 남자 선수랑 게임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승리를 하면 뚝딱 쉐이크를 나눔 활동을 할 건데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먼저 한마디. 네, 고등학교 타갈게. 타가서 먹고 싶지? 애들아 우리만 믿어. 왜 가서 졌어 우리 근데 이 어린 후배 여고생들에게 공격을 하고 할 수 있겠어? 미안한데 삼촌이 헬스를 좋아해서 쉐이크를 많이 먹어야 돼갖고 미안하다 얘들아. 이번 경기는 그러면 25점 한 세트로 그러면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이 승리하실지 사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초반부터 성장해 줄게. 저 괜찮이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어? 윤설 노려야 돼, 윤설을. 빈 곳이 없어, 양친다.
와! 파이팅! 카바를 해주고.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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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이곳이 홈구장인 듯한 플레이를 보여줬어. 아. 그렇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것 같아요. 오! 아, 아까웠어. 조금. 아우! 완전 인 같은데? 아, 나. 에이, 괜찮아. 후배, 후배. 동생. 아, 예. 아, 예. 한 번, 후배들. 그래가지고 또 이기고 있는데 또 그렇게 어? 아 너무 승부욕이 안 좋네. 지금 여중 여고생들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날카로운 볼들이 많단 말이에요. 준비할 때 조금 더 원래 오빠 준비하시려면 한 두 발 정도 앞으로 와서 준비를 해요. 수비 준비할 때 아까 보니까 많이 빠져서 준비하실 거 같아요. 끝까지 끝까지! 선생님!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아. 오. 빠지지 마! 오. 지금 빠질 필요가 없다. 와. 아, 이렇게 자세도 너무 이쁘고. 파이팅. 하는 거 하는 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고등학생 한우이랑 혜빈이랑. 아이고. 저거 지금 애매해지는 파트너가 보이죠?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아이고, 이런 거 있어요, 혜빈이. 혜빈이 조금 더 괜찮겠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쉬운 볼 그냥 넘겨준다 생각하고 랠리를 이어가지고 흐름이 끊겨가지고 하는 게 스리타임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쉬운 거 어때? 어땠어? 그 전 경기보다 그래도 긴장이 좀 풀려서 더 괜찮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재밌어? 재밌었어? 네. 삼촌한테도 한마디 또 해주세요. 지금 두 번째 게임 연속했는데. 뒤에서 스매시 많이 때려주시고 커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정도의 스코어인가요? 아, 조금 더 벌려놓고 체인지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하고 있어요. 상대 팀이 잘해갖고 조금 초반에 적지 않게 당황하다가 그래도 지금 저희 페이스로 갖고 와갖고 선수 교체 한 다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7대 13. 아니야, 근데 사실 난 너무 멋있었어. 왜냐면 이렇게 후배 윤서에게 뭐 이렇게 집중 공략이나 이러지 않고
우리 저 전봉찬 선배님한테 그 원래대로 이렇게 공격하고 플레이하는 모습이 사실 너무 멋있었어요. 후반전은 어떻게 할 건지. 아, 이제 몸은 다 풀렸고요. 이제 공략을 이제 못하는 사람 쪽으로 좀 하면서 이제 이겨서 나가서 풀어 나가려고. 조금 약자 쪽으로. 네. 아우. 정확한 판단력으로 아웃을 구별했습니다. 역시 언니들이라도 힘이 좋아요. 모든 공격을 다 수비를 해냈습니다. 2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이거 같아. 아! 아까 병찬 오빠가 드롭하는데 윤슬이가 우와. 이거 네트 건드리면 어떡해? 이거 떨어지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안 되지. 약간의 꿀팁인데 만약에 동창이 딱 이 정도로 볼을 치고 셔틀이 이 네트 기준으로 상대편 쪽으로 넘어가면 몸이 네트에 가는 창을 맞지. 오! 아! 오! 막내 화이팅! 어? 막내 화이팅! 아~ 역시 남성 선수에게 롱서브는 아닌 거죠?
먹였다든지. 9점이 됐습니다. 아! 오케이! 화이팅! 어, 이 경기 모르겠다. 다 같이 1승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3점에서 이게 역전이 됐어. 됐어. 우리 막내가 가장 작은 목소리로 나이스. 귀엽게. 아, 우리 귀여워. 나이스. 한마디 했어.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 여자 중고등학교 유소년 선수들에게 찾아올 때는 이제 방학 기간에 훈련 시간을 저 허락받고 이제 그 감독 코치 선생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와서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 개인적으로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승패를 떠나서 좋고 너무 멋진 경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땠어요? 확실히 삼촌분은 진짜 스매싱이나 이런 게 남달라서 더 수비 연습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후배들도 역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됐습니다. 저희끼리만 복식을 했을 때랑 다른 분들이 와서 같이 운동을 했을 때 골 스피드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다 보니까 분명 같이 운동하던 애들인데도 스타일이 달라져서 이제 더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분명 제가 더 잘하던 애들이었는데 좀 더 달라진 모습 보고 아 이거는 진짜 긴장해야겠다. 내가 꼈을 때는 그 스피드가 안 나오니까 우리 정말 전문 선수들도 재능 기부해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 학생들과 게임을 해줬는데 오늘 좀 땀 많이 흘렸는데 지금 어땠어요? 예, 고등학교 친구들이 맨 처음에는 저희가 작전 짠 거는 너네 중생, 여중생 쪽으로 많이 갈 거다 준비 좀 많이 해라 삼촌이 뒤에서 많이 뛰어줄 테니까 앞으로 많이 들어가자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공격적으로 더 나오더라고. 강공했어. 예, 그래서 초반에 되게 당황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하려고 더 열심히 뛴 것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승리의 주역 친구들에게 이거 주기 이제 이거 줄 수 있잖아. 한마디씩 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이거 줄게. 너희 맛있게 먹어. 오늘 게임 해보니까 언니들이 더 멋있어진 것 같고 삼촌도 더 멋있어 보였어요. 아 네.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그 여기 초대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재능 기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같이 즐겁게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을 거 쌓아서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도 항상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열심히 배드민턴 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